김영옥이가 하도 개소리 나발을 불어가지고 요즘에 김영옥이한테 그냥 욕이 그냥 바가지 쏟아지더라고. 김영옥이가 대학교는 엄청 좋은 데 많이 나왔대. 뭐 고려대 나오고 도쿄대 나오고 대만대 나오고 하버드까지 나왔어. 그런데 학문적 업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대학이나 좋은 데 많이 나오면 뭐해, 학문적 업적이 하나도 없는데. 얘 찌질이니까. 찌질이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뭐 능력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 현계수 중에 제일 뭐 가방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약간 열등감 같은 게 뭐 있었나 보더라고. 머리가 나쁜가 보지. 아 이게 뭐 좋은 대학은 많이 다녔잖아. 도쿄대, 대만대, 하버드대, 고려대. 그러니까 학문적 깊이보다 그런 껍데기를 중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저기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냐. 1000년 전에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기독교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으면은 이 돌대가리인 거지. 뭐 요한복음 방해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욕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게 보세요. 공자라 맹자라 하는데 그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한 게 공자예요. 주간이 앞전 시대까지 그 있었던 주간이 한 3000개가 되는데 다 불태우고 지한테 유리한 거 한 300개 정도만 딱 놔둔 게 그게 그 공자의 업적이고 그걸 다 짜집게 해가지고 한 게 공자라. 그러니까 그 공자를 추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지하다는 이야기고. 아니 근데 진짜 대가리가 나쁜 게. 네. 나도 이제 막 쌍막이다. 이게 진짜 이게 머리가 나쁜 게 딱 생각해보면 보세요. 중국은 공자, 맹자를 만들어낸 나라 아니야? 네. 그 중국이 그지같이 사냐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아니 그 공자, 맹자 쫓아다니는데 심지어 공자, 맹자를 만들어낸 나라는 왜 그지같이 사냐고. 그리고 이게 저기 그 한자를 만든 게 중국 애들 만든 게 아니고 네. 그 한민족, 동이족. 고조선의 문자가 그 저기 한문이에요, 한자. 네.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민족이 만들어 놓은 문자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갖다 쓰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거 하면서 뭐 공자 명자 가르친다는 자체가 이 그 이 사람은 이게 거꾸로 배운 거지. 그리고 동양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한자로 풀이해 놓은 게 동양 철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에 그 근친상간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뭐 나 있어요? 동성동본 결혼금지,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그리고 저 남녀 7세 부동석. 그 옛날에는 다 시종 문화였기 때문에 그 같은 동네에 있으면 다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박에 보면은 배선자를 쓰잖아요. 선박에. 그러면 앞에 그 뒤에 보면은 그 저기 여덟 팔자에 밑에 그게 그 입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배주자냐?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자 입구자가 있는데 이게 8명이 배에 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8명이 탄다? 왜 8명이냐? 노아의 방주 그 홍수 때, 대홍수 때 노아의 와이프, 노아의 아들 3명, 그 아들 3명의 와이프 8명이 노아의 방주에 탔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한자를 딱 들여다보면은 그런 게 이 뭐 쭉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왕래하다 올래자 보면은 나무 목자에 사람인자가 2개가 있는데 이 뭐냐 나무 밑에 사람이 숨어 있다. 그 저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야 저기 얘들아 어디 갔냐 나와라 하니까는 얘들이 아담과 이브가 저기 나무 밑에 숨어 있었다고. 그런 거를 따다가 만든 게 한자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야, 이 성기자 유식해졌네. 언제 이렇게 유식해졌? 언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야? 아니 내가 신학자가 됐어. 신학자가 아니고 고문서 우리나라 옛날 서적 들은 거 보면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한자로 그냥 갖다 풀었었구나. 그런 그 생각이 들다가 또 그렇게 분석해 놓은 학자분들도 계시고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금지하다 할 때 금자 보면 나무 목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그 나무는 뭐냐? 생명의 나무하고 저기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 노아의 방주 지금 어디에 있냐? 뭐 지금 터키 아라라 산이다 하는데 거기가 옛날에 영토적으로 보면 고조선의 강역이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인간이 퍼지고 하다가 일본은 동쪽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기 선조들한테 배웠던 이런 것들을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게 지금 한자로 굳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성상은 이러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저기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기 한 분이 홍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통일이라기보다는 반란 수괴에 점령당한 미수복 지구를 수복하는 것이다. 예,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습니다. 딱 맞고. 근데 뭐 맨날 통일하고 있어. 통일이라는 소리 하고 있어. 통일 아니에요. 통일 아니고 북한 인민 해방. 북한 인민 해방. 북한 주민 자유 해방. 북한 주민 해방이죠. 예. 자유 선물.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돌 김용옥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들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저기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고 계속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그런 무슨 자기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준 기독교를 부정하는데 이 학문을 잘못 배운 거죠. 이 뭐 전문용어로 주하인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학문을 잘못 배운 거예요. 내가 이 송 기자를 내 전도한 건 맞지? 아니 그 이란 박사님이 전도. 예. 잘했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 무당들 오방색 입고 춤추죠. 오방색 옷 입고 그 성황당 나무에 오방색 그 달아놓고 그게 무지개 색깔이거든. 무지개가 왜 중요하냐? 이게 내 창세기에 보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가지고 야 다시는 홍수로 인간 쓸어버리는 일이 없겠다. 내가 약속할게. 무지개가 뜨면은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 아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라는 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구나. 그러니까 이 고대는 그런 걸 알았는데 그게 후대로 오다 보니까 그런 본질적인 건 다 사라져 버리고 무당이 옷 입고 춤추고 막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러니까는 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하고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점이 계속 일치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양쪽을 비교해서 보면은. 근데 우리는 성경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 역사도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별개처럼 보이는데 성경도 읽어보고 우리나라 고대의 뭐 역사나 문헌들 쫙 읽어보고 하면은 어이씨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겹쳐요.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 아주 고대에는 이 성경을 갖다가 이 동양 철학이나 한자나 이런 거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적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쨌든 좀 검증을 좀 해. 아니요, 검증은 해야 되는데 검증은 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 우리 이 전통이나 이런 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가 왜 이승만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제수이트? 그 예수회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하고 배치되니까 지우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슴을 쳐야 됩니다. 왜냐? 우리 손으로 저 무지한 놈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와서 막 탄핵해야 된다고. 그럼 탄핵, 뽑은 사람들 탄핵시켜야지. 우리는 찍지도 않았는데. 예? 왜? 아니, 날 보고 문재인을 안 좋아하냐고. 당연히 안 좋아하지. 왜 안 좋아하냐. 문재인이가 저런 장관을 내가 알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있냐. 오늘 절차하게 반대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이가 한 꼴을 보면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종교 전쟁입니다. 이 지금 문재인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는 종교 전쟁인데 기독교 문명하고 지금 이 가톨릭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톨릭도 기독교예요. 아 근데 지금 신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신교 국교와 싸움이지. 왜냐하면 지금 가톨릭이 지금 로마 교황청이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중국에서 포교할 수 있게끔 허가해 달라고. 그러면서 뭐 교황 주교 추기경 임명권을 뭐 인정하냐 마냐 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들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 바티칸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은 바티칸은 외교를 하는 거지 이 종교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가지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이나 대만을 갖다가 중국한테 갖다 바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소속인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그 국정원 해체하라고 그런데 앞장서고 한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로마 교황청 이 구글 가가지고 쳐보면은 그 지금 중국하고 로마 교황청이 그 거래하는 거 이런 게 다 나온다고 기사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국가적 외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중국한테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게 로마 교황청의 생각이라고.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승만 지우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주시를 해야 되는, 정말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대한민국이 이승만을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공산사회주의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또 시장 경제로 인해서 모든 개인의 경제적 자주권이, 경제적 자주권을 잃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죠. 경제적 자주권을 가지는 게 자유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아, 그런데 이승만을 지우겠다는 거는 이 경제적 자주권, 시장 경제 제재 이거 없애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뭐라 그랬어? 토지 공유제? 국유화. 토지 국유화하겠다는 거잖아. 예.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개나발을 부리는 거예요. 개나발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냥 이승만 지운다. 이승만 그냥 뭐 독재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빨갱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말 이 헌법적 기초가 되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기독교, 그다음에 한미동맹 이거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지워지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 북한이랑 똑같은 생지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생지역을 원하시면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에 앞장서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고 이분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우리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쓰레기 사상이에요. 그거는 쓰레기. 날강도들이요. 날강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는 기생충의 날강도들이고 도둑놈들이다. 그냥 남의 거 그냥 빼앗겠다는 거야. 그래. 에? 자기 거 주겠다 그래야지 왜 남의 거 빼앗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도 이거 봐봐요. 우리가 언제 국민연금 자기네한테 대한항공 빼앗는데 쓰라 그랬어? 그거 우리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웃기는 것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 이 얘네들한테는 법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그냥 하면 법이야.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막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는데 야 중대장이 꽁도 노루라고 하면 노루라는 거야. 중대 꽁이 막 날아가는데 야 저거 노루야 그러면 꽁인데 노루라 그러면 아 노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어? 그죠. 불법도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불법도. 아니 이거 박영선이 김연철이 이게 장관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걸 막 하자. 얘는 완전히 무슨 귀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저 내년에 민주당을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시면은. 그거는 뭐 공산주의로 가는 여러분 재산 뭐 다 뺏기고 뭐 지방자치경찰청 하면은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해가지고 다 뺏기는 거지. 뺏어가도 뭐 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내 재산 다 빼앗아 가시오.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빼앗아 가시오. 이렇게 하려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찍고 문재인 맨날 좋아서 대깨문 하세요. 나는 대깨문이 대가리에 깨 만들었잖아. 놈들 같아. 대가리 깨져. 뭐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 대가리가 깨져서 문제만 지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지금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한테 투표권을 준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인간 백정한테도 노비한테도 한 표, 백정한테도 한 표,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준 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독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양녕대건의 16대 손이고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건의 16대 손이고 왕족인데 자기의 기득권 다 포기하고 한 표씩 나눠줘 버리고 조선 왕실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고에 귀속을 시켜버렸는데 어떻게 뭡니까 독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부정부패했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부패했으면 하와이의 그 노인병원에서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나중에는 장롱도 없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하와이고 사람들, 교민들에게 그 여기 집안채에 있는 거 그거 이렇게 그 무슨 이런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써주고 그 돈 빌려서 살았더라고. 예. 그리고 박스 있죠. 예. 프란체스카 여사가 부자잖아요. 예. 아버지네가. 예. 집에서 그 이렇게 서포 보내오는 박스 있죠. 예.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장롱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옷 걸어 놓고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게 부정부패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 저기 우리나라 이 지금 이 좌파들 같은 경우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비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다 이상하게 생겼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미국 달러를 끌어들인 분이시냐고. 그죠. 근데 그렇게 5달러 아끼려고 이 머리 깎는 것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깎아서 떼는 거 아니에요. 이발소에도 못 가고. 예. 그렇게 청렴하게 사신 분인데 무슨 부정부패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 날강도 같은 것들. 얘 일단 빨갱이들은 다 날강도들이야.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아유 오늘 4월 11일 이거 뭐야. 이승만 지우개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만약 경우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방미일기 어디 갔어? 방미일기만 읽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면요. 대한민국에 정말 행운이 찾아와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자가 그거 읽었겠어요?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그냥 저기 저 미국 가가지고 그 우리 한 달 아무씩 한미 국가 연합 국가 예배 한번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 아까 해가지고 손잡고. 내가 매일 올 테니, 매달 올 테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외교가 뭐 필요합니까?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야. 외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저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물건 빼고, 중국 물건 빼고, 한국 거 사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할게요? 내가 기도해보니까는, 하나님이, 저기 한국 물건 사라고 했는데, 당신은 기도했어? 안 했어? 이러면 뭐라 할게요? 그러면, 사야지 한국 물건. 근데 뭐 그런 머리가 있나. 맨날 이거 A4만 들고 와 있잖아. A4. 아, 그 A4 이거 내가 써줄게 그러면. 성상훈한테 써와야 되는데 이상한 타현민한테 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뭡니까 방공포로 석방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저기 외교관들 특사가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따지러 온 거 아닙니까? 따지러 오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너 기도했냐 자식아. 야 성경 공부하자. 야 성경 공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특사를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사가 앉아가지고 뭐 일주일 있다 갔다 했나 10일 있다 갔다 했나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아 이승만 대통령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 세뇌대가 그 두 번째로 온 사람이 저기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덜레스 외교장관 그 일본에서는 완전히 황제였다고. 완전 저승사자 같은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야 기도하자 이러니까 아유 됐다 그만하자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말해본들 시도 안 맥힌다는 거 아니까는 그래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이런 게 다 맺어진 거예요. 어쨌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완전 사기다. 미국 입장에서 사기당한 거야 사기. 아니 무슨 한국이 세상에서 거지 같은 조그만 나라에 무슨 미국인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맺기를. 그러니까는 그 상호 방위 조약도 그렇고 그거 맺을 때 그 유태인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그 독립운동 할 때도 그렇고 유태인들이 도와줬는데 그게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태인 출신이고 또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집이 부자였고 하니까 유태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정보망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나중에 한국전이 터지자마자 178만 명이 오고 미국이 69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767조 원을 쏟아부어 버리는데 그게 다 유태인 자금이고 유태인들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178만 명이 온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쨌든 간에 유태인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둘이 맺어짐으로써 유태인들이 한국하고 이렇게 맺어지게 됐고 미국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게 됐고 이거는 신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인 거야 이거는.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도 북한 꼴났어요. 뭐 여기라고 뭐 뾰족한 재간이 있습니까? 북한 꼴났죠. 네, 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 독립정신 내가 맨날 이거 지금 보여주지만 독립정신도 좀 읽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이승만의 사상을 그 배워야 되고, 독립정신이라는 거는 자유국가에서는 이거는 아주 필수로 가져야 되는 정신이에요. 맨날 복지국가 좋아해. 복지국가 왜 좋아해? 복지해달라는 것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문재인은 이거 읽고 김정숙이한테서 그 저기 독립을 해야 돼. 김정숙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미치겠다. 그래서 따라갔나? 어? 그러니까 따라간 거지. 그 아니 그뭐 트랙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도 저기 그저 뭐야 부축해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그 김정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쨌든 다 독립하세요. 자식은 부모한테 독립을 하고. 예? 네. 우리는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맨날 뭐 복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없애버려요. 어? 국민연금 누가 달래? 자기네가 쭉 만들어 놓고 맨날 던쳐두다가 말이야 지네 맘대로 막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만들어 놓고 그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것도 월급만 받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던져두다가 지금 자기네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이것들 말이야. 어? 일도 안 하면서 말이야. 어? 우리 돈 가지고 누가 대한항공 파탄 내라 그랬어. 어, 미치겠단 말이야. 나중에 저 조사해가지고 다. 아, 이제라도 국민연금 공단 해체하고, 그러면 인건비도 덜 나갈 거 아니야? 하고 왜 우리 돈 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일한 걸 국민연금 관리공단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밥 먹고 살려야 되란 말이지. 그니까. 어? 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 뭐 연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니까. 지금 네. 뭐 자꾸 이게 적자가 난대요. 적자가 나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날강도 집단을 빨리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강도 집단부터 정리합시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를 갖다가 이제 테러 집단으로 이제 지정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끝낸다는 이야기인데 이란 끝내고 나면 여기 뭐 같이 이제 조만간에 정리하는 예, 들어올 저도 뭐 듣는 정보가 좀 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는 어떻게 하나? 무역전쟁을 마무리할 것이고, 예, 예? 그죠? 무역전쟁 마무리하겠죠. 무역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김정은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김정은이 마무리가 되면 문재인은 김정은만 짝사랑하다가 닥쳤던 개 고양이 될 것이고, 예,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또 더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을지, 예, 그러기 때문에 같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말고, 빨리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으면 빨리 탈당하고, 그죠? 그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빨리 다 탈당하고, 뭐, 당을 하나 새로 만들든지, 예. 뭐, 더불어에서 나왔으니까 무슨, 뭐라 그래야 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저기 2050년경 되면 한국이 GDP 세계 2위가 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2005년도부터 발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방송으로 만들어놨는데, 예.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때부터 이 한반도를 어떻게 소위 말해가지고 중국을 해체하는 데 쓸 것인가, 이거를 그때부터 구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이 중국을 때려잡는 최전방기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발악을 한다 그러면 문재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핵잠수함,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하는 거를 미국이 합의를 해줬어요. 그 문재인 때 해줬다고. 그 왜 문재인 때 그런 걸 해줬겠어요? 제거할 거니까, 좀 이따 제거할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고 합의해 준 거야. 그래서 국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이제 거의 끝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막 그 문재인을 탄핵시키겠다고 막 격분하시는 분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믿었다가 횡당하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뭐 태극기 집회, 탄핵 집회가 있으면 자기 무조건 나오겠다 그러는데 탄핵 집회 어디 있어요? 모르겠으면 의사예요. 뭐 어쨌든 알려달라고 전화번호 있죠 하면서 알려달라고 꼭 저기 나와서 문재인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태극기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 나가시면 되지 뭐.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 나오시면 되지. 거기는 그 여적자 사형 집회다 단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국민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지만 예, 참고 견디고 예,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문씨 공산 세력을 이 땅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아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전 요즘에 하도 노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가끔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은 나가지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예. 여기서 오늘 마칠까요? 예, 마치고. 예,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누르시고. 국민 여러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시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파괴하려는 작자들은 전부 다 죽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 갈기하게 찢어버리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애국가가 5천만 명이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비는데 그 애국가가 네. 찬송가인데. 네, 그리고 저기 약과. 요거 저 약과를 요게 지금 주한미군한테 8,000개 갔다고? 4,000만 원치 8,000개 갔습니다. 그 여기서 방송은 여기서 보시고 돈은 딴 데 가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배신이야 배신. 약과 사시고 저기 능라밥상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종로에 나오시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그 요 이애란 박사님 요 능라밥상에서 가게 사시고 이 약과도 팔아주시고 해야지, 그래야지 그 돈 모아가 수익금 모아가지고 주한미군들한테 약과도 갖다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디가 저 종로나 여기 광화문 나오시면은 저기 딴 데가 식사하지 마시고 요 저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저기 파고다공원 옆에. 아니지 그 저기.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로 1번 출구. 나와서 직진 100m 하시면은 대한보청기가 있죠. 대한보청기 바로 뒷골목입니다. 그 송해길 그 바로 뒷골목이니까 거기 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셔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오셔가 돈은 여기서 쓰십시오. 이양 쓸 돈은. 예, 김동훈님께서 약과 세 박스 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좀 주변에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예. 아 택배 가능합니다. 예, 택배 가능합니다. 예, 택배 당연히 가능하죠. 해외에도 택배가 가능합니다. 예. 택배비 3,000원만 내시면 전국 어디나 예, 택배 가능합니다. 그럼 행사할 때도 여기서 택배 해가지고 저기 붙여가지고 좀 하십시오. 왜냐면 이런 걸 해야지 이 카메라 장비도 돌리고 저기 저 뭡니까 저기 유지 보수도 하고 그 하니까. 그리고 후원도 저기 딴 데 또 뭐 하시겠지만 여기도 후원 좀 많이 하십시오. 그 통일 하려고 하면 좀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메뉴는 100% 메밀 냉면이 있고요. 비빔밥도 있고요. 예, 제가 특별히 개발한 돼지 앞다리찜. 그리고 우리가 저기 백두열통 3종 족발이 있습니다. 태양 족발, 선군 족발, 돼지 족발, 저기 뭐죠? 백두 족발. 그것도 있고 뭐 만두국 세트도 있고, 만두국도 있고 뭐 예. 저기 북한에서 먹는 옥수수 된장라면도 있고 뭐 뭐 많아요. 그 하여튼 제가 먹어 보니까 이 맛이 조미료를 안 치니까 담백하고 좋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해장 갔을 때 여기 와가지고 뭐 냉면 드셔도 되고 뭐 하여튼 몸이 좋아지더라고 이게 조미료를 안 치니까는. 아, 그 저기 김정은이 오면 내가 태양 족발 뜯어먹으라. 예. 백두 족발 뜯어먹으라 그럴 거야. 아무튼 국민 여러분 이거 저기 하여튼 이런 거를 갖다가 제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까지 뿌리고 왔다고. 그래. 어이 하여튼. 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대북 공작하러 가셨구만. 네, 대북 공작하러 가셨구만. 네.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마다 아침 11시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하고 건국사 하니까 방송을 꼭 좀 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